안녕하세요, 임윤윤입니다. 오늘은 귤잼을 만들 거예요. 귤 까서 깔아. 귤잼 만들어 볼게요. 자, 귤 까세요. 네, 엄마. 엄마를 왜 넣어? 영상에 올라갈 거야, 이건. 알겠습니다. 또 맨날 그 다음에 실버에 영상 찍을 때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하고 못생기게 귀여운 척한다, 이거. 너 지금 7살인데, 그렇게 계속 귀여운 척 하지 마. 엄마 반쪽에? 여기 한 부분 빼야 되는데. 뭐지? 계속 갈 거잖아, 나.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. 그래. 나는 왜다 먹어? 못나나? 언니 아니에요. 얼마나? 나는 아니에요. 나는 학교 가려고 입만 모았는데. 맞아. 서른 마리야. 부끄럽다. 너 주위에 봐봐, 니 무슨 빠꾸가? 맞아, 미치겠네 진짜. 야, 니는 햄스터가 아니고 빠꾸다, 빠꾸. 거울 봐봐라, 야, 가서. 야, 이거 귤이? 귤은 이렇게 껍질 까서 준비해 주시고요. 도깨비 방망이나 블렌더 있으면 갈아줄게요. 이렇게. 자, 블렌더로 잘 갈아진 귤은 냄비에 담으세요. 와, 양이 많다. 귤 넣고, 귤 가지 포함해서 50대 50으로 하셔도 되고, 단계 너무 싫으신 분들은 귤 60, 설탕 40으로 하셔도 돼요. 저는 너무 단 거는 싫어서 40 정도. 넣을게요. 거품이 이렇게 또 생기면 걷어서 빼주세요. 거품 다 걷어냈으면 나중에 이제 귤이 씹히는 게 조금 있을 수 있도록 귤을 껍질 까줬어요. 이 앞에 꺼내봐봐, 그거를. 이렇게 껍질도 깐 귤을 넣어줄게요. 넣어서 또 끓일게요. 자, 이제 이렇게 뭉근해지면 레몬즙 한 스푼. 스푼이 너무 큰가요? 넣을게요. 그리고 또 계속 끓일게요. 자, 완성입니다. 이렇게 식혀뒀다가 열탕 소독된 유리병에 옮겨 담으면 끝이에요. 완성이에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